마찬가지로 뭐 시대의 극이라고 해가지고 또 앞선 작품들과 차별점을 크게 두진 않았고요. 역시 시대의 극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뭐 고증이나 뭐 이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외적인 모습부터 내적인 모습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특히 내적으로 뭐 실제 나라면 그때의 그 시절에 광주의 한 학생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작품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